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동사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 좀 단어가 좀 생소하죠. 사역이란 말이 뭐지? 동사는 알겠는데 이제 사역은 뭘까? 한국말의 사역은 뭐 일을 시키는 동사,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시킨다, 일을 시킨다, 무언가를 시킨다. 자, 그 말을 보고 우리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시키게 하는 그런 동사들을 보고 우리가 사역 동사라고 해요. 그럼 이게 맞냐? 종류가 맞나요? 많지는 않아요. 자, 문법적으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make가 있고, 그다음에 have가 있고, 그다음에 help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let이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앞자만 보세요. 자, H가 두 개죠? H. 자, EH. 자, 두 개란 뜻이죠? H. 그리고 ML.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셔도 되고, 뭐, 자기가 기억하기 편하신 대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자, 무슨 뜻이냐? 그럼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have는 우리가 보통, 뭐, 가지고 있다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have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먹다. 뭐 I have breakfast. 그러면은 뭐예요? 난 아침 식사를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는 뜻도 있죠. I have breakfast. 자, 그리고 have는 근데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뭔가를 누구누구에게 시킨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키다. 자, 말 그대로 사역동사처럼 make, 만든다. 뭐 아시죠? help, 도와준다. 도와준다. 자, let 뭐뭐 하게 해준다. 이런 식의 뜻이 있어요. 뭐 make는 많이 들어보셨죠? 만든다. have는 시키다, 도와준다, 뭐뭐 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네 개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면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역동사는 어떻게 쓰는 거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사역동사를 한번 쓰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역동사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살아요. 집에 사는데 자꾸 이제 여기 동생하고 방을 쓰는데 동생이 항상 침대에서 뭘 먹고 흘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많이 생겼어요. 개미들이 많이 생기면은 방에 엄청 짜증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켰죠. 얘가 너무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ake라고 해도 되는데 시제에 따라서 make가 있고 made가 있죠. 자, make는 만들었다. make는 만든다. made는 만들었다. 이건 현재고 이건 과거죠. 자, make my brother clean the room.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는 만든다. 이건 시제가 현재니까 나는 만든다. 나의 동생을 만든다. 뭐 하도록? clean, 청소하도록. 방을 청소하도록 만든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이거는 과거형으로서 나는 만들었다. 그죠? 내 동생을, 알이 빠졌네요. 내 동생을 청소하도록, 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시키도록 뭔가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물건을 만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뭔가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강압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요. 사역 동사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 있어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아까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My mom. 엄마가 my mom made me do the dishes. do the dishes 하면 뭐예요? 설거지하다는 뜻이죠. 설거지하다라는 뜻입니다. do the dishes.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나를 설거지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주어잖아요. 주어 사역 동사 들어가면요. 사람이 일시키는 사람이나 뭐 그런 동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 자리가 중요해요. 이 자리가 뭐냐, 투도 안 들어가 동사
원형만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동사 원형이 뭐 아직도 뭔지 모른다? 그러면 동사의 현재형인데 현재형 중에서 S 안 붙인 거. S 안 붙이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전혀 뭐 갖다 대지 않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역 동사는 다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비서예요. 비서. 자, 비서인데 따르릉 전화 왔어요. 여기 누군가가 미스터 김이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미스터 김이 자, 잭을 찾고 있어요. 근데 내가 중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미스터 김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미스터 아니 거기 잭 있나요?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잭이 돌아오면은 전화하라고 시킬게요.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I will have Jack 사람 나오죠? Call you back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할 것이다죠. 여기는 조동사가 들어오든 여기는 과거형이 되든 여기 자리는 상관없어요. 이 자리는 그 시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는 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have는 시키다라는 뜻이죠. 잭한테 시키겠습니다. 여기 동사 원형 전화하도록 너한테 back 돌려. 그러니까 call back 하면 다시 전화를 해주다 그 말이죠. call은 그냥 전화하다, call back은 전화를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한테 다시 전화해달라고 시키겠다 그 말이죠. 자, 아시겠죠? 자, I will have Jack call you back.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ave나 좀 make나 이거는 make는 좀 약간 강세가 아니 강세라기보다는 그 강요하는 느낌이 강해요. 강한 느낌이 가장 많이 있는 게 make. 왜? 말 그대로 만든다잖아요. 뭐뭐뭐 하도록 만들다. 그리고 have는 뭔가를 좀 시킨다. 그리고 다음에 let을 써볼게요. 자, 아빠가 멋진 차를 샀어요. 이제 멋진 차를 갖다 부릉부릉 탔어요. 근데 아빠 차를 보니까 나도 너무 운전이 하고 싶어요. 물론 어린애는 운전을 못 하겠지만 이제 좀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아버지 좀 저도 운전을 해볼게요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my father let 자 let me 자 drive his car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는 let, 허락했다. 하게 시켜줬다. 약간 허락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let me, 나를 하게 했다. let me 하게 해줬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나가, 내가 운전을 할수 있도록, 그의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좀 약간 어때요? 강한 느낌이 훨씬 여긴 줄어들죠? let은 그래서 강한 느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please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let me go 저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보죠. lesson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해주다. 그러니까 he let me go 그는 let 하게 했다. 나를 뭐 하도록 동사 원형 여기 가도록 해줬다. 그는 나를 보내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lesson 과거형도 let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인칭인데 여기가 S가 붙어 있으면 현재형이란 뜻이에요. S가 붙어 있지 않으면 과거형이란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과거형하고 현재형이 똑같은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let까지 해봤고, help. 자, help를 볼게요. 자, help는 말 그대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He helps me. 나를 도와줍니다. 자, 만약에 과거형은 he helped me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뭐 할까요? clean the room 방을 자, 잘 보세요. 그는 도와줬습니다. 나를 뭐 하도록 동사 원형 청소하는 것을 방을 청소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저도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왜 여기를 굳이 사역동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굳이 뭔가를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여기 같은 맥락에 동사 원형으로 같이 여기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쓴게 아닌가 싶어요. 문법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help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help는요, 다른 사역동사하고는 좀 달라요. 자, 보세요.
help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he helped her, 그녀를 도왔습니다. 뭐 wash the car, wash her car라고 해볼게요. 그는 도왔습니다. 그녀를 도왔어요. 뭐 하는 거? 동사 원형. 차를, 그녀의 차를 청소하는 걸 도왔어요. 근데요, 여기 자리가 to가 와도 되고요. 그냥 wash만 와도 되고. 여기는 to 부정사나,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뭐였죠?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었잖아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 wash만 이렇게 오거나. 아시겠죠? 그거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문법적으로 한국에서는 뭐 준사역 동사라고, 준 뭐 준이라고 하면은 뭐 완벽한 건 아니죠. 중간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준사역 동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he helped. 자, 주인공을 좀 바꿔 볼게요. 자, 주인공을 James helps him. 뭐랄까, do his homework. 자, 아시겠죠? 제임스는, 여기는 3인칭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게 뭐냐면요. 여기는, 여기 시제에 맞게, 현재형이면 현재형, 여기가 3인칭 단수면 3인칭 단수형 S 붙이고, 여기까지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다 맞춰야 돼요. 근데, him. 그리고 사람 나오고, 사람이나 시키거나 그런 여기 대상이 나오고, 이 자리가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그 말이에요. 동사 원형.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상황에 맞게 바꾸는 거고, 여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로. 여기는 동사 원형만 넣거나 아니면 help 같은 경우만 to, do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말을 갖다가 맞춰볼게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 만약에 언니가 있어요. My sister. My sister는 정말 좀 예를 들어서 언니들 중에 좀 무서운 언니들 있죠? 자, made me, 나를 시켰어요. cook, 요리하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과거형이 올 수 있고, 한데 여기는 반드시 여기 사람 아니면 시키는 거 대상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현재형을 쓰면요, she makes라고 해야 돼요. 왜? 여기에 맞춰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다 그 사역동사 안에서는 여기 규칙은 다 똑같아요. 여기 자리만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사역동사 추가적인 문제 꼭 풀어보시고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